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들 먹을 음식 장만에 분주해질 때인데요. 그런데 아무리 단속해도 명절 때만 노리고 외국산을 국산으로 서격하는 꼼수는 여전합니다. 원석진 기자가 단속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손님인 척 정육점을 찾은 단속반. 삼겹살과 복살을 2만 원어치씩 달라고 하자 주인이 먼저 국산 돼지고기를 권합니다. 손님 한 분이 왔어요. 이거 한 분이 맛있거든 고기가요. 거기서 나온 거. 거짓말입니다. 단속반이 같은 곳에서 네 번이나 국산 돼지고기를 사서 원산지를 확인했는데 국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산이나 한돈이나 돼지 품종은 같다는 걸 악용해 일단 발뺌부터 하고 봅니다. 나도 모르게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팔렸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일부러 판 적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기존엔 원산지 판독을 위해 경북 김천연구소까지 샘플을 보내야 했지만 이제는 5분이면 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4월 도입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항체키트 덕분입니다. ASF 예방접종이 필수인 국산돼지만 항체를 갖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항체를 활용한 원산지 판별 키트입니다. 이 키트를 사용하면 97%의 정확도로 국산과 외국산 돼지고기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적은 양의 샘플로 현장 판독이 가능하다 보니 그간 단속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정육점에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도 7배나 증가했습니다. 원산지 둔갑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외국산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국산에 비해 2배가량이 싼데 원산지 사범 바로 이 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전날인 오는 20일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원뉴스 원석진입니다.